여러분, 역사적인 날입니다. 74년 전 일제히 통합에서 벗어난 강국의 기쁨을 논하기 위해 조국 독립을 위해 모진 고초를 겪으며 초기와 같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여러분들께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가구 우리는 일제히 공권 침탈로 주권을 빼앗겨고요 35년간 일제히 통치하에 아픔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독립에 대한 끝없는 의지와 열망으로 일제에 맞서 투쟁하여 모두가 갈망하던 강복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 용인시